안녕하세요, 남왕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제가 이전에 초보자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과일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초보자분들을 조금 더 넘어서, 그렇다고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수분수 관계라든지 조금 방제에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나무들 위주로 제가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전문농보다는 이런 작은 텃밭 위주로 하시는 분들의 위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 제가 처음 소개할 나무는 바로 복숭아 나무입니다. 복숭아. 복숭아 나무는 텃밭에 한두 그루 있으면 정말 좋아요.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재배만 된다면 정말 맛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거든요. 처음 이제 초보분들이 선택하실 때에는 천두복숭아가 있고 일반 백두복숭아가 있고 황두복숭아가 있을 거예요. 초보들이 하시기 좋은 건 사실 천두복숭아예요. 천두복숭아는 털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재배가 쉬운 편이지만, 이제 백도나 황도 종류들은 중생종 정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늦게 딸수록 방제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장마 기간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장마 때 비가 오게 되면 맛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복숭아는 복숭아이기 때문에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그루만 심어도 자가수정이 잘 되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간혹 안 되는 품종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두 가지는 섞어주시면 정말 고품질의 열매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설명해드릴 나무는 바로 자두나무입니다. 한 그루만 심어서는 열매가 안 열리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수분수를 혼식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다른 품종을 최대한 한 가지는 더 심어주셔야 서로 수분수 역할을 해주고 열매도 많이 열릴 수 있습니다. 수정이 된다면 상당히 많이 열리는 나무예요. 열매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열매를 좀 솎아주셔야 되고 열매 방제도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급편에 넣었는데, 제가 많은 분들이랑 이제 대화를 해보면 실패를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또 자두예요. 방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열매를 먹으면 바로 뭐 애벌레가 있다는 소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 이제 방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니까 조금 더 방제에 신경 써주고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게 자두나무입니다. 제가 소개할 세 번째 나무는 바로 감나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심는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감나무라고 생각해요. 일반 농업인 분들도 많지만 가정에도 한 그릇씩 심어 보시고 싶은 분들이 많고, 텃밭에도 몇 그릇씩은 꼭 있어요. 그런 나무 중에 하나가 이 감나무인데, 실패하시는 분들이 보통 중부지방 위쪽에 계신 분들, 추운 곳에 꼭 감나무를 심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나 감나무는 추운 곳에서 잘 안 돼요. 이쪽에서도 한파가 오면 고목이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내한성 문제만 빼면은 재배하기가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니에요. 추운 곳에 사시는 분들일수록 단감 종류보다 이제 떫은 감 위주로 가셔야 돼요. 뭐 대봉이라든지 뭐 둥시감, 이런 뭐 곶감 감는 거나 아니면 홍시를 만들어서 먹는 그런 나무들 위주로 가주셔야 됩니다. 대목도 중요해요. 대목은 뿌리를 말하는 건데요, 고용뿌리가 떫은 감과 친화성이 있고 추위에 강해요. 그래서 고용뿌리로 생산된 그런 감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그루만 심어도 열매가 열리긴 합니다. 그래도 이 감나무도 수분수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나무도 여러 품종을 심어주시는 게 더 많은 수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에 소개한 뭐 자두나무, 복숭아나무보다는 방제나 이런 것들이 훨씬 쉬워요. 병충해에도 강한 편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추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꼭 떫은 감 위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남부지방은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나무는 감나무였습니다. 제가 네 번째로 소개할 나무는 바로 배나무예요. 이 배나무는 정말 친숙한 과일 중에 하나죠. 제사상에도 자주 볼 수 있는 열매가 바로 배인데, 배나무도 한 그루 식재하면 절대 안 돼요. 한 그루 식재하면 안 되고 뭐 두 그루, 최소 두 그루, 많게는 이제 다른 품종들을 여러 가지 섞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방제를 상당히 많이 하는 품목 중 하나예요. 쉽게 재배가 잘 안 돼요.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다고 보는 나무예요. 배나무를 선택하실 때에는 다른 품종은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방제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걸 좀 아시고 재배를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설명할 나무는 바로 사과나무입니다. 배나무와 마찬가지로 제사상에 꼭 올라가 있는 과일 중 하나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장 많이 먹는 열매가 바로 사과예요.
그러나 사과는 저희가 먹던 예쁜 모양의 사과를 생산하려면 상당히 많은 방제 그리고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그냥 쉽게 막 재배하시면 실패를 하는 나무 중 하나이고요. 열매가 잘 달리고 안 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제를 해서 좋은 열매, 완성된 과일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에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전국에서 이제 재배가 가능하지만 따뜻한 지역보다는 사실 이제 추운 쪽으로 갈수록 재배가 더 잘 돼요. 그리고 맛도 좋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재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과나무도 이제 다른 나무들이랑 마찬가지로 혼자서는 잘 열리진 않고 꼭 수분수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미니 사과 종류로 그리고 꽃사과 종류로 수분수를 많이 해주시긴 하지만 그냥 다른 품종을 여러 가지 섞어주셔서 여러 가지 이제 따서 드시고 수분수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꼭 하나만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 품종을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떤가요? 제가 이번에는 초보자분들보다 조금 중급자분들께서 정원에 또는 텃밭에 식재하면 실컷 따드실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몇 가지 섞어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저렇게 노력할 바에 그냥 사서 먹는다. 그렇죠. 차라리 사서 먹는 게 더 저렴합니다. 솔직하게. 노력해서 먹는 것보다 사서 먹는 게 저렴하지만 제가 직접 그렇게 재배를 해서 먹어보니까 정말 더 맛있더라고요. 그냥 맛이 없어도 더 맛있게 느껴지고 보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도전을 해서 결실을 맺고 좋은 과실을 이제 생산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참 쉽게 재배해서 쉽게 집에서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중급자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재배를 해보셔서 방제만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 어렵지 않으니까 꼭 도전해 보세요. 이상 나무왕이었고요. 제가 이런 컨텐츠 많이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